서울의 대표적인 축산물 시장. 여기에서는 선지가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 곳곳에 선지 깡통들이 보입니다. 뚜껑도 덮지 않고 펼쳐놓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 가게에서 선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언제 잡은 뒤에요?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 주인. 예? 그러니까 언제 잡은 거예요? 우리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보관된 건데? 보관은요? 잘못하면 뜯어가지고 그걸 다듬은 일주일도 가요. 냉장 보관도 하지 않고 길가에 놓아뒀던 선지들. 상인은 맨손으로 퍼서 비닐에 담아줍니다. 판매 과정에서 또다시 식중독 기운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축산물 시장에서 선지를 받아 쓴다고 하는 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생선지를 주방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물이 흥건한 주방 바닥에 선지 깡통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싱크대랑 다 있는데 이래도 괜찮아요? 물 안 들어가도 생각해요. 비닐을 덮고 소통 덮어요. 아, 물이 있네. 마침 선지를 삶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지켜봤습니다. 선지를 덮었던 비닐에는 싱크대에서 떨어진 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작업은 주방 바닥에서 계속됩니다. 그릇으로 선지를 퍼내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바닥에 놓아둔 플라스틱 속구리에 옮겨 담습니다. 자른 선지는 수돗물로 몇 번 헹군 후 끓는 물에 넣어 푹 삶습니다. 선지가 다 익어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사용할 분량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물에 담가둔 선지를 건져 손으로 잘라 뚝배기에 나눠 담고 우거지 국을 붓는 것으로 해장국이 완성됩니다. 이 선지 가져오실 때 언제 된 건지는 잘 모르시고요. 아이고, 월요일 날 가져오시. 월요일 날 가져오신다고요? 모르지. 냉장고에 넣으면 다 익을 때 그 냉장고에 붓다가 마련도. 식당 주인은 선지의 제조 일자를 모릅니다. 식당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선지가 만들어져 밥상에 오르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선지에 관한 법적 기준.